예, 지금부터는 방금 영상으로 살펴보신 자율형 사립고 문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교육 분야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연결해서 교육청의 발표 내용, 반응 이거부터 살펴보시죠. 양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양선아입니다. 예, 오늘 많이 바쁘셨죠? 네, 너무 바빴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재지정 평가 결과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들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까? 네,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총 13곳이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예. 평가 대상 학교 13곳 가운데 8곳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번에 재지정 취소가 될 결정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소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입니다. 예. 심사 대상 중에서 절반 이상이 취소가 된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까? 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근거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자사고는 5년마다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대상 학교가 교육청에 평가 운영 성과 보고서를 내면 교육청은 외부 현장 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네. 서면 평가, 학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 평가 등을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아, 학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도 있군요. 네, 네, 여러 가지 평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취소된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밝혔는데 네.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아서 네. 이번에 이렇게 취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점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서울교육청이 전했습니다. 예, 서울에 앞서서 전북 쪽에서 먼저 논란이 크게 됐었잖아요. 상상고등학교 그렇죠. 지정 취소됐을 네. 때도 그렇고 좀 늘 발표 뒤에는 교육청 그리고 자사고 사이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북 상상고 그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굉장히 논란이 컸죠. 네. 전북교육청은 그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좀 다르게 80점을 일단 탈락 기준으로 보아서 논란이 됐고요. 네, 기준이 좀 높았던 거죠. 예, 그리고 네. 사회통합 전형 비율이라던가 뭐 감사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고정이 공정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단 교육부 표준안이 제시한 대로 70점을 탈락 여부 그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탈락된 자사고들의 경우에 자사고 애초 지정 목적에 네. 맞냐 안 맞냐라는 그 항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항목에서 굉장히 점수를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평가의 공정성 시비는 상상고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등 8개 학교인데요. 예. 해당 학교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 기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라고 예. 했고요. 예. 서울 지역 22곳 자사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 시민단체 등이 예. 어떤 그 단체를 이제 형성을 했는데요. 예. 자율형 사립고 공동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 입장 자료를 보면은요. 이번 재지정 평가는 부당한 평가로서 원천 무효이고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평가 예.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예. 이렇게 밝혔고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보 공개 청구나 예. 감사원 감사 청구 또 소송 이런 것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14년에는 교육부가 이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교육부 입장은 뭔가요? 네, 그 2014년도면 이제 박근혜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늘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표된 8곳
그 취소가 결정된 8곳 중에 7곳이 예. 사실 지난 2014년도에도 예. 취소 결정이 됐던 곳들입니다. 아, 그런데 당시에는 그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어떤 박근혜 정부가 예. 이런 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동의하지 않았고요. 좀 점수가 미달된 곳이라도 유예를 예. 해주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통해서 예. 단계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떤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요.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그 동의를 요청을 하면은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동의 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예. 교육부가 대다수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14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일단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예. 하니 아무래도 애초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냐라는 예. 전망이 많습니다. 예. 교육부까지 동의하게 되면 이 자사고들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후속 조치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일단 자사고일 때 입학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그대로 자사고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일반고로 전환하면 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학부모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자사고 재학생들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2개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 기존 사례를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정 취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예. 교육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되는 자사고 그 지원 방향과 함께 경쟁 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 정상화 방안 예.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조만간 또 입장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나중에 교육부가 결정을 하고 날 즈음, 교육부의 결정 즈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자사고가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광노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에 교육감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 이제는 교육공동체 이사장을 하시는 거죠? 예. 먼저 보시기에 전임 그 교육감을 지내신 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전체적으로 예. 20몇 개 학교 중에서 11개가 예. 지정 취소됐죠? 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대통령의 공약상이고 예. 또 국정 과제라서 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달리 봐요. 사실은 지정 취소는 예. 지정 5년마다 재평가하고 예.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교육감한테 준 건 법입니다. 예. 그러면 법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재평가하고 예. 이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정 취소된 거의 의미는 예. 자사고가 그 도입 법의 도입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예. 교육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예. 아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 이제 자사고 시대가 저물 뿐만 아니라 고사되고 예.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육 다양성인 이런 몇 가지 명분으로 예. 좀 무리하게 도입된 제도가 있었는데 예. 그것을 그 명분을 도무지 살리지 못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예. 끼리끼리 중상층 출신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예. 그 이른바 선발 효과를 가지고 예.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감이 굉장히 강하다. 예. 이런 판정을 받은 거죠. 그 아까 양선아 기자도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때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다라고 네. 돼 있는데 왜 한시적으로 하게 됐고 왜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 네네. 예. 자,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아주 강력한 예.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부 정책 중에 제일 잘된 걸 꼽으라고 하면 예. 그 고교 평준화 정책하고 예. 그 방송대 설립. 제가 예. 방송대 교수였으니까 예. 한번 얘기를 한다면 예. 이 두 가지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학교 시절에 입시 경쟁 교육은 안 된다 하는데 예.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구축돼 있어요. 그렇죠. 고교 평준화가 그렇습니다. 안 되면 중학교부터 좋은 학교 가겠다고 계속 경쟁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시달리는 거죠. 네. 사교육비 예. 중학교 시절부터 쏟아붓게 되고요. 예. 사실은 자사고 특목고 등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이라는 이로 말해 예. 교육 기회가 정말 균등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손에서 쉽게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로 예. 빠져나가는 이상이라 할지라도 예. 이 부분을 쉽사리 어기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싼 등록금, 왜냐하면 예. 국가 지원이 없으니까요. 예.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집안, 중상층 예. 집안이겠죠? 예. 중상층 집안 아이들만 대상으로 예. 비싼 교육감을 교육 등록금을 받아서 예. 좀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예. 고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옛날 고교 평준화가 안 되던 시절 있잖아요. 예. 이때는 적어도 그 중상층 학부모만 그러니까 예. 중하층 학부모를 배제하는 건 없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 그것까지 보태진 거거든요.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른바 싹쓸이 하는 문제와 예. 그러니까 우선 선발하는 문제와 비싼 등록금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 다양성을 들었어요. 선진적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 선보이겠다.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까지 너무 획일적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5년마다 재평가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상이요. 예. 저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함의가 나온다고 보는데 예. 우선 이제 특례적이고 한시적이잖아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특례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격하게 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세월이 길면 길수록 영구화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한시성이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1차, 네. 2차, 3차 지날수록 더 엄격해져야 돼요. 이 평가 기준이. 네. 그 사실 이렇게 한시적 특례학교를 뭐 6, 70점으로 네. 합격시켜주고 사회적 기여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폐가 있을 지금도 정도예요. 지금도 기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2014년도에 네. 1차가 있었고 네. 이제 2019년에 2차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죠. 왜냐하면 그 한시성을 정말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법제가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조건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네. 한번 보자. 그러니까요. 정 그렇게 주장하니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실험학교예요. 한시적 실험학교고 특례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의 시대적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탁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지금 말씀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우리 교육감들이 이번 그 네. 자사고 재평가 네. 국면에서 다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자사고의 시한이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사실 자사고를 도입했던 2009년만 네. 하더라도 우리 고교 교육과정이 굉장히 획일화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 시수를 20% 안에서 증감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국어 시간도 20%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네. 과학 시간도 그 학교 운영 방침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자율적 운영권이 자사고만큼 보장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자율학교의 경우에 더 늘려놨거든요. 네. 혁신학교가 아니라 자율학교는. 거기다가 보세요. 이제 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했잖아요. 네. 이거 입시교육 경쟁에서 훨씬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합니다. 학점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선택교 과목 많이 늘려내고 네. 선택권, 학생 선택권 강화시켜줘야 네. 되죠. 그렇게 되면 약간의 선택과 집중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네.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여지를 네.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제 시한을 다했다. 그 이제는 더 이상 다했다. 굳이 자사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한 자사고의 전략 근거가 없어졌다. 그렇죠. 이 그나마 그거 아니면 명분이 없는데 이중으로 이상한 학교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또 결론은 뭐냐면요. 만약 자사고라는 제도에 한시 제도의 시대적 사명이 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법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는 학부모님들 심정은 10분 이해가 돼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잖아요. 아무튼 앞날을 생각해서 네. 또 여유도 있고 그래서 보내셨는데 학교가 갑자기 동문관계도 끊어지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특히 내가 아들이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변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얼로 방향을 써둬야 되냐면 입법으로 만약 자사고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네. 거면 한시적으로 가면 안 되죠. 네. 법을 고쳐서.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치권에 네. 정말 이런 학교가 필요한 건지가 지금 대대적으로 논쟁이 다시 붙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것을 지금 교육감들한테 개별 학교에 대한 재평가와 재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걸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 같지가 않아요. 사실 어떤 제도든지 도입할 때는 나쁜 제도도 뭐 좀 무리수를 쓰지만 명분을 이렇게 붙여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거든지. 그러나 일단 한번 도입되면 생명력을 갖잖아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축적이 되고. 네. 그래서 뭘 하나 만들기는 어렵지만 없애기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네. 교육감 중심으로 접근하게 교육감 중심, 개별학교 네. 중심으로 네.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거는 참 여간 적절하지 않은 네. 그 이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감에게도 꽤 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기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걸 승인할 거냐 말 거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또 부담이 되고 그럴 바에야 아예 시대적 사명을 다한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을 고치거나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만 네. 이런 재평가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로 행해졌다. 이거는 저는 찬동하지 못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재평가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사고를 네. 도입할 유일한 명분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이에요. 네. 이것을 지금 그 평가서를 보면요. 평가 항목을 예. 보면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기초과목의 비중.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성 선택적 프로그램의 비중. 예. 그리고 선행학습 여부. 예. 이 세 가지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교육 방법.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과연 예. 토론식, 논쟁식 예. 또는 발표식, 팀 프로젝트식 수업을 얼마나 하느냐.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교수 학습 방법 평가가 있거든요. 다섯 예.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예. 이 점수가 불과 저 25점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게 50점 넘어야죠. 예. 그리고 각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설령 평가를 했어도.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이런 점도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그 정당화 근거를 4분의 1밖에 안 하면 그게 좋은 평가라고 할 수 나머지 배점은 아까 얘기했던 뭐 현장 평가라든가 학부모 학생들 온라인 만족도 평가라든가 그 100점 나오죠.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평가도 너무 적은 부분이다. 비중도 작고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게 만들어놨어요. 평가 항목과 기준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거를 그래도 이제 다들 존중을 하고 따라가는 긴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점 미달 학교가 속출했다는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이미 판정이 난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요. 2014년에도 6개 자사고는 이미 70점 미달이었어요. 그걸 이주호 교육부가 자사고 뜬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그때 사실 온 몸으로 막았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고쳐서 협의를 동의로 바꿔놓고 그런가 하면 미달 학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달 학교에 대해서도 그 미달 학교가 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사배자도 사실 이제 사회적 배려, 교육 기회 균등 때문에 어떻게 중하위층은 다 배제하냐 그러니까 20% 사배자를 받아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배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거는 뭐 영미의 사립학교 같으면은 그냥 20% 30% 정도는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뽑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애들을.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학교가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학교 장학 재단이라든가 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교육부가 줍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자사고라는 걸 만들면서 그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군요. 이주호 교육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살리려고 했죠. 그렇게 1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교육적으로 선진적이든가 모범적이라든가 일반고한테 굉장한 자극을 줄 만한 그러니까 건강한 자극을 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그냥 입시 경쟁 명문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사고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자사고가 존치돼야 된다는 쪽의 주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미권 학교 그 교육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준화된 학교도 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많은 비용을 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결국 지금 자사고가 없어지면 고교 교육이 다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좀 학교의 선택권. 이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제 학교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걸로 나타나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학교 선택권이라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회적 평등과의 이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권을 주면 이게 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뭐 이제 각종 실패죠. 그러니까 공동성과 공익이 실패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선택권을 줘서 다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고교는 서열화되고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은 가속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심지어 학벌의 대물림까지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도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구조적 불이라는 거잖아요. 각 개인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을 할 뿐인데 구조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이거를 없애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교육정치에서 이 문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토론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단순히 지금처럼 하면 아무래도 좀 중상층 집안의 사람들이고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좀 말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뭐 다 많이 보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겉으로 표층 민심이나 표층 언론만 보게 되면은 저울추가 학교 선택 쪽으로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정말로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론화 회의를 한다 칩시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때 이런 학교를 허용할 것이며 뭐 만약에 허용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르냐 이런 걸 갖고 얼마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정치권이 그런 논의들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기초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학교를 지정 취소하냐 안 하냐를 갖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게 진짜 저는 그게 정치의 본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3 학부모인데도 전에 상상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학교의 특정 학교의 자사고 지정 문제가 신문의 일면을 차지할 만한 문제인가 이번 그 서울 문제도 그렇고 해당 당사자들은 일단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이 공론의 장을 만드는 돼서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죠. 그다음에 일개 학교, 하나의 학교, 몇 개의 학교의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막 논란이 되는 현상을 저는 잘 처음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여간 자식의 문제고 또 본인이 선택한 학교고 뭐 좋은 교육을 받기 싶다는 열망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있는 데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개개인의 선택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수가 없고 최대한 더 존중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제도 전체가 과연 공동성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느냐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법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사고는 교육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안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한 학교에 대해서 이러저런 특례를 8가지를 주고 한시적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학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요. 달리 입법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 법을 법에 따라서 지금 자사고가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률로서야 뭐 그런 예외를 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사고로는 특별한 형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실 자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중에서 그런 자율형 공립고. 그렇죠. 자공고죠. 그러니까 공립학교 안에서도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장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혁신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다 감안을 할 때 진짜 한 학교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약간 기득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당연히 이제 뭐 후속 조치들이 있겠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약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새끼들의 문제로 봐야지 내 새끼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는 공공재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한 게 적어도 유초 중등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사고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사고만 문제 삼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과학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이렇게 학생 선발권을 가진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자사고만 문제 삼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사고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좀 한시성과 특례성. 네, 그리고 또 넉넉한 집이 아니면 그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집안이라야 되고 대학 학자금보다 더 비싸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래야 되고 그냥 피선발돼야 되니까 선발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사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특수목적고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당화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학교입니다. 네. 네.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반면에 다른 학교들은 특수목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과학영재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외국어 영재, 뭐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국제 네. 인재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다 네. 만들어낸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사고 외고와 국제고까지는 좀 없애보자는 네. 게 당시 지난 대선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대선 네. 후보들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냈죠.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도 그랬던가요? 제가 잘 저도 그거가 기억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유승민 후보가 네. 처음 치고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그래서 아주 신선했었죠. 아, 이제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네. 만큼 공감대가 커졌으니까. 네, 네. 저는 지금도 네. 아마 제도로서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네. 문제 의식을 일반 네. 시민들은 물론이고. 네. 정치권도 갖고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권 좀 다른데 다만 네. 자사고는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정당화하기가 어려운 학교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진짜 명분하고 너무 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출발점이지 이 학교들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네. 건 아니고 지금 그 특수목적권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특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특수 목적에 따라서 부합하는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지. 예. 그래서 거기도 5년마다 예. 재지정 재평가를 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그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지정 제도가 예. 정말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예. 부족한 시정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예. 이것이 정말 교육제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면 좀 영속성을 줘야지 예. 그러지 않고 5년마다 흔들흔들 거려갖고요 잘 안 되죠. 저는 사실 예. 이런 걸 갖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싸우려면 알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자사고는 이미 출발부터도 토대가 허약했고 그것마저도 이제 이미 사명을 다했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평가로 하나씩 없애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해를 했고요. 거의 마무리 발언으로 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렵죠. 예. 아직 뭐 뚜렷한 게 잘 보이지는 않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진짜 이 공약했던 바를 예. 얼마나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 또 의지가 설령 있어도 전략이 예.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과연 시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점을 예. 놓친 게 아닌지 이런 일련의 의문들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어서 아직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년 총선 때 뭐 확 바뀌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된다면 이제 새롭게 한 번 더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많은 학부모들과 또 관심 있는 시민이 있잖아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표층 민심이 굉장히 형성이 돼 있는 거라 이 부분을 벌집을 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것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사고 이 고교 체제를 해서 이런 좀 특권 학교적인 요소, 그래서 고교 그 입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학교 사회화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손을 보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단위의 변화는 아무튼 이 교장 선생님들이 중요하
하잖아요. 네. 네. 학교의 리더시니까. 네. 그래서 이 교장을 어떤 식으로 양성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20년 스펙 쌓아야지만 됩니다. 점수 따기 식이라서. 네. 이걸로 과연 리더십을, 민주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도 없고. 네. 또 교장이면 당연히 이제 교사의 멘토고 코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수업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치와 멘토가 가능할 그냥 정도로. 교육 행정가 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교육에서도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네.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동료 교사들한테 리더십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학생과 학부모한테도. 네. 그래서 이 지금의 교장제도, 양성제도, 그리고 승진제도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교육 유초중등교육의 정말 가장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울 수 없으니까. 예. 저도 주변에 이제 교사분들이 좀 있는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네. 달라진다.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제약당하기도 네. 한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만 하고 싶다면 뭘 하고 싶으냐 질문을 드렸더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여서 네, 네, 그리고 네. 교육이라는 게 교육 제도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오늘은 자사고 폐지 서울시 그 교육청의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자사고 문제 부터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뭐 논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고견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